오늘은 게임 오브 먹방입니다. 얼마 전에 새로 나온 트라라는 게임인데요, 수동으로 조작하면 경험치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이니까 좀 배가 고픈데 마침 요리 퀘스트가 있네요. 숭어레몬구이와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라에는 따로 수산시장이나 정육점이 없어서 직접 재료를 구해야 합니다. 낚시도 하고 레몬나무에 가서 레몬도 채집하고 몬스터를 잡아서 고기를 구한 뒤 버터와 소금을 시장에서 사서 모닥불을 피고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. 아, 맛있겠네요. 디저트는 간단한 버터쿠키로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배고픈데요? 그러면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테이크 먼저. 요거 등심 스테이크. 잘 익었어. 육즙이 끝내주는데요. 좋아. 맛있어요. 저는 지금 이제 소고기로 스테이크를 만들었는데 게임에서는 랩터를 잡아서 만들었거든요. 더 맛있나? 약간 공룡과니까 닭다리 맛이려나? 걔는? 잘 익었다. 맛있겠죠? 환상! 이야... 장난 아니죠? 위에는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자. 빨리 숭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계속 먹게 되네. 한 입 먹으면 입안에 육즙이 촥 터지면서 이 겉에 이제 잔뜩 뿌려놨던 짭짤한 히말라야 소금이랑 막 후추 맛이 막 싹 가면 근데 여기 너무 맛있어 보인다. 아니 자꾸 보여드리고 싶네 이거. 이거 봐. 와 이거 뭐 이야 잘 걷다. 그죠? 약간 독수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이거 봐. 이거 봐. 아닌가? 아무튼 약간 새처럼 생겼어요. 여기 불이. 콕콕콕콕. 여기 불이. 콕콕콕콕. 뒤에 약간 갈기털 막 이렇게 해서 약간 공룡 같기도 하고. 진짜 랩터 아니야? 콕콕콕콕.
이제 다음은 숭어 레몬 구이입니다. 숭어 잡기 어려워요. 얘도 잘 안 나와. 낚시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손으로 막 했는데 지금 익숙해서 좀 잘하긴 하거든요.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. 숭어 레몬 구이. 야 이거 만드느라고 힘들었다. 비주얼이 좋으니까 너 여기다 살짝 걸쳐놓고. 아니 숭어를 이렇게 구워 먹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. 우리나라 요리는 아닌 것 같아. 사람들 숭어 회로만 많이 먹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. 이야. 와 이거 봐요. 장난 아니지? 맛있다. 이게 레몬을 막 뿌려놓으니까 엄청 상큼하네. 근데 가시가 엄청 크네. 조심해야 되겠다. 아! 그러면 당황했잖아. 이제 씹으면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자꾸 가시가 딱 씹히고 막 이래가지고. 여기다 레몬을 좀 더 뿌려볼까? 상큼하게 괜찮다. 이거 에어프라이어로 만들었거든요. 그냥 넣고 180도에서 15분 돌리고 또 한 번 15분 돌렸는데 와... 가시다. 아 근데 엄청 엄청 부드럽네. 그니까 이렇게 이걸 얘를 이렇게 덮어놓는 게 보기가 좋은가? 근데 먹은 것 같지가 않잖아 그냥.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일단 계속 이렇게 먹자. 와 진짜 부드럽다. 이렇게 약간 먹었는데 안 먹은 것 같은. 전 요거 살 때 그 안에 손질 해달라고 했거든요. 그리고 얘는 비늘이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비늘도 벗겨달라고 하면은 파는 데서 비늘도 벗기고 안에도 손질해서 줄 겁니다. 잘 먹었다. 이상하네. 아 이렇게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데 왜 얘를 먹으면 전투력이 올라가지? 공격력! 공격력이 막 올라가. 난 그래갖고 처음에 숭어 레몬 먹고 막 아! 이걸 음식이라고! 막 이러면서 공격력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. 홍! 지야! 짠! 게임 속 비주얼과 똑같이 만든 버터쿠키입니다. 버터쿠키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만들 수 있는 요리예요. 그러니까 베이킹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만들 수 있듯이 게임에서도 요리 레벨이 낮을 때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. 한 4레벨인가? 그리고 얘는 좋은 게 재료를 찾으러 막 이것저것 안 다녀도 돼요. 막 상점에서 그거 사다가 그냥 바로 만드시면 돼요. 먹어보겠습니다. 얘 먼저 먹어볼까?
맛있다. 아니 이거 팀 세이카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. 아니, 너무 맛있잖아. 우유가 있으면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. 우유 가져올게요. 우유. 그럼 오리지널 버터 쿠키를 한번 먹어. 아니 신기하다. 어떻게 이렇게 버터쿠키인데 하나도 안 느끼하지? 되게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. 별로 안 달고. 그럼 또 다시 달달한 초코를 한번 또. 트라 재밌습니다. 많이 하세요. 저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. 제가 듀라엘 10이거든요. 서버가 상위 16%. 야, 아니 한 서버에서 16%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? 흐뭇합니다. 오늘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특히 좋아요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